안녕하세요. 마흔을 시작하는 영어 마담 빵여사예요. 안녕. 오늘도 간단하지만 또 발음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 내가 모르고 있을 것 같아. 알고 있을 것 모르고 같아. 모르고 있을 것 같아. 이 발음을 또 읽어보세요. 나 마음속으로 세 개 해봤어. 지금 나 마치고 싶어가지고 나 이런 거 되게 음식 활활 타오르잖아. 1번 콤마. 2번 콤마. 3번은 콤마. 세 개 중에 있어 없어? 그나마 세 번째 아주 비슷해. 아 그래? 응.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콤마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나마 또 발음 신경 쓴다고 이거를 콤으로 나누고 컴, 컴마 이렇게 하거지. 나도 1단계가 콤이었고 2단계가 커였어. 물론 요 앞에 오 부분을 미국 영어에서 너무 오 콤마보다는 카카에 가깝게 자유롭게 아 발음에 가깝게. 그런데 이렇게 MM 여기 두 번 겹쳐질 때는 발음을 하나만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콤마 아니면 캄마가 아니라 뭐야? 콤컴아. 이건 바로 카마 카마 카마? 카마 카카 카지 요렇게 들었어. 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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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는 여기에 카마 카마 카마. 이거는 거의 틀리는 사람이 없어. 이건 다 해머라고 하잖아. 해머라고 아무도 안 하잖아. 근데 똑같은 현상이야.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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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해머. 근데 왜 이거는 해머라고 하면서 그거는 컴마라고 하지? 그리고 이거는 썸머라고 하잖아. 이건 썸머라고 하잖아. 그치만 이건 이제 썸머가 아닌 거야? 썸머 썸머 썸머. 아 이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다 당연히 맞다. 썸머가. 그리고 우리 학생 애 중에 에마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어. 엠마. 엠마! 그래 걔는 맨날 지 이름을 엠마라고 읽어. 그래서 너는 왜 네 이름을 그렇게 읽니? 넌 엠마가 아니라 에마야 에마 이렇게 해주는데도. 근데 쓸 때는 우리가 콤마, 엠마, 썸머 라고 써도 이건 한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에마 에마 summer summer hammer hammer 여야 된다는 거지. 하마 summer hammer.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아. 우리는 지금 MM의 반복을 했잖아. 이번에는 RR의 반복을 해볼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미러가 있고 에러 이런 단어들 있잖아. 그거 정말 발음을 못 하더라고. 내가 해볼게. 미러 그래? 그다음에 미럴 이거는 error error. 영어 단어 중에 near라는 단어가 있어. near 그리고 air 이건 알 거야. 굉장히 비슷해. 그렇죠. 완전 똑같지 않은데 정 안 되면 이걸로 발음해. near 그러니까 mirror보다는 near에 가깝고 원래 맞으려면 mirror에다가 er를 한 번 더 해야 돼.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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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지만 빨리 하면 그냥 mirror처럼 들리는 거야. 아, mirror mirror mirror. 이 error도 error랑 error랑 비슷해. 그런데 정 힘들면 그냥 차라리 error로 해. error가 아니고 error로 하지 말고 그냥 error로 해. 그렇지만 원래는 error에다가 er가 더 붙어야 돼.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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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러라고 하지 말고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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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ror. 에러 아니고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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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 그래 이거 나오면 요 단어를 생각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하면 mirror. 오늘 배운 발음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희랑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카마 mirror. 안녕.